아, 너무 급해서 안 맞는 거야. 너무 힘이 들어가서 그래. 왜 이렇게 올리다 말고 때려?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 대부분 이런 얘기를 들어본 골퍼분들은 연습할 때 나는 여유로운 리듬을 가지겠다고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탁좀 멈추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스윙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부분은 스윙을 여유롭게 하는 데 별로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윙을 할때 급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힘이 들어가서지. 그래서 급해지는 것이지 다른 이유 때문에 급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탁 멈추는 느낌을 가지게 되면 연습장에선 잘 돼요.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연습을 할 때는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크게 목표도 없고 앞에 보내야 되는 거리를 딱 정해놓고 혹은 눈에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없다 보니까 가볍게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할 때는 이 멈췄다 치는 방법이 마치 될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필드에서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 앞에 아이언을 잡고 원하는 목표의 거리가 있고 눈으로 볼땐 멀리 쳐야 세게 쳐야 갈것 같은 느낌들이 들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탁 완전히 멈췄다 치는 이런 연습을 이 연습을 한 상태 그대로 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급해지는 경우가 나와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올라가서 멈췄어요. 근데 안갈것 같으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치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처럼 확 급하게 쳐가지고 잘 맞는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치게 되면 방금 스윙에서도 티가 났지만 좀 엎어지면서 상체가 나가는 이런 형태의 스윙들을 하게 되는데요. 평상시에 스윙이 좀 급하고 매번 나갈 때마다 가다 말고 때리는 느낌이 드는 이런 골퍼분들은요. 탑에서 멈춘다라는 이미지를 가지지 마시고요. 오히려 백스윙을 오버해서 크게 한다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처럼. 당연히 이렇게 치게 되면 안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쳐서는 잘 맞추기가 어려운데 평상시에 이런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의 가동 범위가 쭉다 들어가서 이렇게 늘어날 때까지 이런 연습을 해주시면 많이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백스윙을 급하게 할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여유롭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당히 많이 돌리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왼발에 힐업이 될 정도로 이렇게 들리게 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천천히 칠수 있는 이런 훈련들을 할수 있거든요. 연습장에서만 이런 훈련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칠 때는 당연히 공도 잘 맞추고 원하는 대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막 방금처럼 힐업을 하고 막 맥시멈으로 백스윙을 해서 치기는 어려우니까 필드에 나갔을 때는 이미지는 백스윙을 크게 한다는 이미지는 가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크게 하냐면 우리의 축, 머리의 축은 잘 유지한 상태에서 최대한 크게 이런 식으로 지금처럼 크게 갖다 친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면은 훨씬 더 여유롭게 움직이면서 좋은 스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백스윙 탑에서 멈추는 듯한 느낌을 가지지 마시고요. 오히려 백스윙을 좀 길게 내가 가는 수 있는 것보다 최대한 더 가서 실제로 백스윙까지 가는 이 물리적인 시간을 길게 해줌으로써 여유를 가져가시는 것이 비거리에 대한 고민도 없어지고요.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까 연습장에서는 지금처럼 완전히 오버해서 백스윙 크기를 키워주시고요. 자, 왼발이 들릴 정도로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는 느낌을 가져주시고, 필드에서 적용을 하실 때에는 지금처럼 너무 크게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축은 유지해준 상태에서 백스윙을 최대한 크게 해주겠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스윙을 하시면요. 훨씬 더 좋은 템포를 오랫동안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비거리에 대한 고민이 사라지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일부러 힘을 주면서 급해져야 될 이유가 없어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누리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배우리 프로였습니다.